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락앤락의 스마트킥 신선용기입니다. 요즘에 그 신선용기 조금 유행이 시작된 지는 좀 됐어요. 여기저기서 최대 며칠 보관 가능, 뭐 신선도 유지, 뭐 이런 내용의 멘트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신선용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바로 냉동용기예요. 냉동용기가 그냥 일반적인 냉장용기와는 좀 다르게 냉동용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워낙 꽝꽝 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용기에서 덜어내기가 아니면 혹은 이렇게 소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그 하나의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냉동용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약간 부들부들한 소재로 엘라스티머라고 하는 소재인데 고순도의 엘라스티머로 만들면 그 자체가 이렇게 부들부들합니다. 그 안에 넣어서 냉동실, 냉장실 다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흐름, 이 두 가지의 트렌드를 딱 모아서 만든 게 제가 보여드릴 바로 락앤락의 스마트킵 신선 냉동용기입니다. 홈쇼핑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락앤락 쪽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그런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꾸준하게 노출이 될 것이고 시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는 이유는 보관상이거든요. 보관상 신선하게 식재료를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당연히 이제 온도가 낮으니까 보관이 된다는, 근데 용기 자체가 음식이 상해감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 혹은 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가 좀 억제해 준다 그러면 훨씬 그 역할은 좋은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 용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벤져스 용기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두 가지 트렌드를 가져간다는 거죠. 신선 용기와 냉동 용기, 이 두 가지의 흐름을 하나로 넣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의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바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선 용기나 그 다음에 냉동 용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국내에 대기업 브랜드는 없어요. 락앤락이 있는 것 같고 수입 브랜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중소기업의 브랜드가 하나 있고 냉동 용기도 중소기업의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브랜드들 제품의 그 좋은 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리스크가 낮다는 거죠. 제품의 그런 퀄리티나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달라요. 거기는 다 이렇게 매뉴얼대로 제품을 만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일주일 무료 체험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만 드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전 구성이 국내 생산이에요. 그 부분도 참 마음에 듭니다. 국내 생산이니까 뭐 중국에서 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또 국내 살림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기업이 또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생산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런 것도 참 마음에 들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 구성 체크표가 있습니다. 330ml, 640ml, 760ml, 150ml, 1500ml, 1600ml, 3200ml. 여기에 물 빠짐 트레이, 체반 보관 트레이가 있어요. 보관돼서 오는 것도 이런 부분이 좀 믿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믿음이 좀 가죠. 이 안에 있는 것도 빼가지고 와 지금 이 가격대가 9만원 후반대입니다. 9만원 후반대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구성이에요. 근데 진짜 많죠? 많이 드리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 퀄의 제품을 많이 드린다는 거 하나의 메리트지 않나. 요게 보관 트레이인데요. 보관 트레이. 요거 잘 보이십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용기들, 특히나 이제 요거 760ml예요. 이게 여기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런 용기들도 넣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레트로 여러 가지 그 식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규격이 딱 요 정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틈새 선반이라고 또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냉장고 안에 넣는 뭐 틈새 선반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이게 옆에 짜투리 공간에다가 쭉 넣으시면 좋을 그런 요 트레이를 하나 드립니다. 이것도 참 아이디어이지 않나. 예, 요런 용기들 다 드릴 수 있게. 요거는 저희가 760ml인 것 같아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도 이렇게 물결 무늬가 되어 있어서 냉동 음식 같은 거 넣어놓으면 이게 밑에 아무래도 이렇게 물결 무늬가 되어 있으면 딱딱 하면은 바로 탁 떨어지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이게 바로 이 고순도의 엘라스티머라고 하는 건데 되게 부들부들해요. 예, 부들부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를 담기에 너무 또 흐물흐물 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들부들 되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고순도의 엘라스티머가 그 기존 재료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가까이 턱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턱이 있죠. 여기 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보통은 여기에서 이렇게 딱 닫으면 이게 안쪽으로 훅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꺼내기가 힘들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턱을 둬가지고 이렇게 쌓여도 밑으로 쫙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만 드시면 바로 꺼내실 수 있게, 예, 요런 레스팅이라고 하는 둥지라는 뜻이잖아요, 둥지. 그러니까 요런 시스템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거 자체가 요 위쪽으로 요렇게 홈이 되어 있어서 모듈도 됩니다. 보여드리면 이게 요렇게 홈이 있어서 요렇게 얹혀져요. 그래서 웬만한 게 뭐 크게 뭐 미끌미끌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층하시기에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약간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 그러니까 뭐 라벤더? 색상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뚜껑까지도 다 엘라스티머가 들어가 있어서 냉동 용기를 쓰게 되면 괜찮다는 거. 이 원재료죠. 원재료를 만들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 뭐가 있냐면 안티바, 그러니까 안티박테리아라고 하는 소재가 들어가요, 성분이. 그래서 그것 자체가 세균이나 그 다음에 곰팡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제를 시켜줍니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선 용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제땡땡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 방부 성분이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식재료가 썩지 않게 해주는, 그것도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뭐 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걔가 이제 흡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조금 다른 거죠. 안티박이라고 하는 안티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성분이 여기 들어가서 그런 거를 애시당초 억제해주는 거죠.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재료를 놓고 이것 자체가 변형, 식재료가 변형이 생기는데 생기는 와중에 그런 더 변형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흡수하는 거랑 애시당초 처음에 식재료가 들어왔을 때 무언가 생기는 걸 억제시켜주는 거랑은 그거는 좀 접근법이 다른 것 같아요.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이 성분 자체가 많은 분들이 아는 성분이 아니고 또 심의에 근거해서 정확한 내용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알려져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제 약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명절 시즌이나 뭐 냉동 용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나가요. 냉동고는 거의 계속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철에 좀 더 많이 나가겠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그 시장은 여전히 있다. 그 다음에 이 냉동용기 시장이 한 가지 웃긴 거는 한번 고객들이 구매를 하면 이 냉동용기가요 교체 주기가 길지 않습니다. 아니 짧지 않아요. 짧지 않아서 길어요. 이게 어떻게든 빨리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이슈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용기가 한 요 정도 사이즈잖아요. 요거는 한 330ml. 그러니까 우리가 밥 같은 거 하시면 우리 연세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고에 넣으시잖아요. 그 한번 얼린 밥 해동해서 먹으면 그 탄수화물이 좀 적게 흡수가 된다 그래서 많이 해서 드시는데 요 고 사이즈 딱 좋습니다. 밥 한 끼 딱 넣으시기에. 그 다음에 요거 660ml는 요거는 이제 국 하나 딱 넣기 딱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딱 도시락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물결문이 다 있고. 그래서 요런 용기가 딱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를 냉동을 했다가 꺼내서 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용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여러 신선 용기나 아니면 여러 냉동 용기도 고주파 테스트 완료를 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자레인지에 넣으셔도 안전합니다. 고주파 테스트 없이 그냥 넣으시는 거는 조금 그래. 그래서 요거는 지금 라겐라 요 스마트 킵은 뚜껑과 바디까지 다 고주파 테스트 받았기 때문에 뭐 전자레인지에 다 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냉동고에서 바로 얼리시고 꺼내신 다음에 바로 냉동고에, 아니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600인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지금 뭐 딱 느낌이 오실 테지만 요런 사이즈는 안에다 꽁치 넣기에 참 좋죠. 꽁치나 뭐 고등어 뭐 큰 뭐 저기 제주산 갈치 뭐 이런 거
이런 거 넣기가 좋아요. 요 사이즈는 딱. 아니면 김밥 재료, 삼겹살, 햄 이런 거 넣으시기 참 좋은 사이즈. 근데 제가 요게 있어요. 요 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틈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정도, 요 정도의 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에다가 생선을 넣으시면, 그러니까 물기가 바로바로 빠지지 않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다 딱 놓으시고 냉동을 해놓으시면 넣는 순간부터 해서 물이 어느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급냉이 되는 거죠. 냉동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좋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요거를 드립니다. 요거.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야채, 채소 요런 거 담으시기 좋아요. 요. 지금 보시면 요런 거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요거는 안쪽으로 깊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싹 들면, 이걸 딱 들잖아요. 들면은 밑에 물이 쫙 빠질 수 있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거대로만 쓰셔도 돼요. 안쪽에 뭐 상추 같은 거 넣으시고 물 탁탁탁 털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딱 넣으시면 되고, 물은 밑에 쪽으로 빠지고, 딱 들어 올리면, 물기 빠진 야채들만 올라오는 거. 이게 3200ml. 근데 요거를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만 드리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 트레이랑, 이거랑 그 다음에 아까 물 빠진 그 채반 방송에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를 좀 안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거 제가 뭐 보여드리긴 하지만 이게 방송을 거듭하다 보면 구성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구성이 그때그때마다 시즌별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요 사이즈는 아마 여러분들 뭐 그 뭐 반찬이나 아니면 뭐 나물 같은 거 있으시죠? 그런 거 담으시기에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뭐 그 짧은 시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락앤락의 스마트킵 신선 냉동용기 잘해서 요거는 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될 상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선과 냉동은 그 용기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데고, 그 다음에 좀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표현함에 있어 이게 지금 최장 최대 24일까지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데, 여러 식재료들이 있고요. 보통 표기된 온도가 3도예요. 사과는 15도고 나머지는 다 영상 3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관을 영상 3도에 해서 24일 아니면 21일 아니면 15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다 보관을 해서 냉동고에 넣는다 그러면 더 그 기간은 늘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 락앤락의 스마트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와요, 하나는. 지금 뭐 거의 한 35종? 요즘 9만원대니까. 다른 여타 신선 용기나 냉동 용기의 브랜드들과 비교를 하셔도 아마 가격적인 거나 구성적인 면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체험을 일주일 동안 드리니까 그 무료 체험 선택하시고 나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락앤락이 여러 채널에서 방송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은 비슷한데요. 홈사에서 내놓는 프로모션은 다 홈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보시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홈사 혹은 조건이 좋은 홈사를 여러분들이 컨택 뭐 방송을 보시고 그 조건을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우선 잡아놓으시고 무료 체험은 락앤락에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동일하게 가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써보시고 별로면 반품 환불 취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은 좀 다소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뭐 오르는 물가에 장사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장사는 별로 없고 내가 장을 뭐 신중하게 보고 그 식재료들을 끝까지 먹어야 되는 게 내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락앤락 스마트킵 신선 냉동용기 요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잘 봐주시고, 네, 방송에서도 뭐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장바구니 물가가 좀 가벼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쨌든 일주일 무료 체험이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고 잘 결정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